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은이와 함께하는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교육 동화. 오늘은 어떤 동화를 해줄까요? 보드리. 아, 보드리. 네, 오늘은 보드리와 숲속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숲속에 보드리라는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아, 아주 예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털도 복실복실하고 또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그런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는 게 뭐예요? 나빠진 거예요. 네, 건방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나와요. 네. 입도 험하고. 왜 입도 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동물들만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이쁜 말을 안 하고 나쁜 말만 하는 거야. 어느 날, 돼지가 왔어요. 아, 꿀꿀꿀, 꿀꿀꿀, 꿀꿀꿀. 보드리 안녕. 응? 돼지로구나. 보드라, 아우, 넌 어쩜 그렇게 털도 이쁘고 너무너무 멋있다. 우리 같이 친구하자. 뭐? 야, 날더러 너 같은 뚱뚱보고 같이 놀라고? 아우, 싫어. 뭐? 뚱뚱보? 아하, 날더러 뚱뚱보래. 보드리가 이렇게 돼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돼지는 뚱뚱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상처를 줬어요. 맞아. 그런데 요 다음에는 거북이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꾸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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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물럭. 보드라 안녕. 오늘 나 심심한데 우리 같이 놀자. 내가 할 일이 없니? 너 같은 느림보 거북이하고 놀게? 뭐? 느림보 거북이? 너무해, 너무해. 보드리가 또 상처를 줬네요. 이번엔 다람쥐를 만나볼까요? 아, 그래요. 우리 한번 다람쥐가 한번 나오겠어요. 다람쥐하냐? 근데 왜 쟤는 저렇게 키가 작어? 아, 보드라, 심심하다. 우리 같이 술래잡기하고 놀자. 야, 날더러 너 같은 땅꼬마하고 같이 놀란 말이야? 뭐? 땅꼬마? 너무해, 너무해. 가뜩이나 키가 작아서 창피했는데 그런 말 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람쥐는 집에 가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도 보드리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난 왜 이렇게 친구가 없는 거야? 아, 나하고 같이 놀 만한 친구 없나? 아, 바로 그때 천사님이 나타났어요. 천사님! 보드라, 너는 왜 그렇게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 아이, 친구들이 너무 못생기고 키가 작고 느릿느릿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 하나하나를 아주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다. 알겠어요. 예쁜 말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나쁜 말을 하면 너의 털이 한 움큼씩 빠지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하도록 해라. 그런데 보드리가 천사의 말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보드리는 그 다음에도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보드리의 머리가 쑥쑥 빠졌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머리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몸에 있는 털도 다 빠졌어요. 와, 몸에 있는 털이 빠졌으니까 어때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어떻게 된 거야? 내 몸에 털들이 다 빠져서 맨들맨들하잖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드라, 보드라, 천사님, 너무 좀 창피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온몸에 털이 다 빠졌어요. 이제부터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친구들이 너하고 놀게 해야 된다. 친구들이 너하고 놀지 않으면 네 몸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네? 내 몸이 길어진다고요? 그래, 몸이 점점 길어져서 더 흉측해질 것이니 그리 알아라. 알겠어요. 좋은 말을 할게요. 네, 하지만 좋은 말하는 법을 몰랐어요. 야, 꿀돼지야, 같이 놀자. 뭐? 꿀돼지? 나 너하고 못 놀아. 그리고 나서 보드리의 몸이 더 길어졌어요. 이번에는 또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아, 보드리 아냐? 야, 거북아, 우리 같이 놀자. 느림보 거북아. 뭐? 느림보 거북이? 나 너하고 안 놀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하은아, 내가 뭘 잘못했니? 느림보 거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고 나니까 몸이 더 길어졌어요. 몸이 더 길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또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람쥐하고 같이 놀아야 내가 털이 난단 말이야.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다람쥐야, 나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을래? 지난번엔 날더러 키가 작다고 놀리더니. 야, 넌 원래 키가 작달막하잖아. 뭐 작달막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안 놀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나중에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갈 수가 없어. 숲을 사이로 숨어서 다녀야 돼. 숨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잘까? 땅에다 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자. 보드리는 뱀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니까 숲을 사이로 몰래 몰래 숨어서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잠잘 때도 땅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캄캄한 굴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하은아, 보드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흉측한 몸이 되었을까? 나쁜 말 해줘요. 네, 우리 하은이는 집에서 예쁜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예쁜 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쁜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엄마 고마워. 고마워. 또? 사랑해. 사랑해. 또? 어린이집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착한 말, 좋은 말일까? 사랑해. 같이 잘 놀자. 그치? 야,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